오늘 먹는 음식은 매운 떡갈비 바로 마셔드릴게요. 오늘의 주문 내용 직화 양념 쪽갈비 소짜 2만원 초강력 매운맛 배달팁 2천원 해가지고 22,000원 되시겠습니다. 일단은 좀 그릇에 세팅을 좀 할까요? 밥도 조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가 이거 계란도 까줌. 그럼 바로 먹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뼈부터님 맛볼까요? 위 보호부터 하자고요. 일단 위 보호용 계란부터 한 입. 이 정도면 보호될 거예요. 이제 맛봉.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 진짜 맛있어. 입은 매운 거 못, 허! 저 매운 감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매운 걸 얼마나 잘 먹는지 좀 보여드려야겠군요. 바로 다음 조각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이네. 이거 달달하면서 짭짤하면서 매콤한 쪽갈비 진짜 너무 맛있는데요? 맵다기보다 살짝 매콤. 오늘도 실패한 듯 화가 난다뇨. 제발 이렇게 좀 안 매운맛은 좀 넣어놔 주세요. 너무 맛있기만 하잖아. 아, 내가 매운 음식 잘 먹어졌나? 여러분들, 저 전투력 측정 다시 한번 해야겠는데요? 저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생각보다 그렇게 안 매워요. 전투력 올라간 것 같은데 이거? 다음에 쇼킹하시나 아니면은 그 엽떡 매운맛 가지고 전투력 측정 한번 해야겠는데? 매운 건 아니에요. 크게 맵진 않은데 밥이 뜨거워서. 사나이 박병진 이 정도로 매워하지 않지. 근데 조금 짜네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맛있어요. 크게 맵진 않은데 감자도 한 입. 따란. 자, 이번에는 이거 살을 살짝 뜯어가지고. 여러분들 또 이런 거 좋아하시죠? 밥하고 고기 같이. 안 좋아하세요? 저는 좋아해요. 아, 밥 뜨거. 밥은 뜨거운데 손으로 잘 잡으시네요. 제가 원래 손은 좀 감각이 없거든요. 사나이 박병진 뜨거운 건 잘 들지.
살짝 매콤한 느낌. 아, 역시 쪽갈비. 여러분들, 비싼 메뉴예요. 몇 개 무이 없네. 감사합니다. 우유 좀 주세요. 저 우유 제일 좋아합니다. 근데 집에 없어서 못 먹어요. 고마워. 아, 참기름도. 뭐랄까 약간 그 느낌 아시죠? 잽을 많이 때리는 느낌? 처음엔 안 매워. 근데 먹다 보니까 매워. 아! 그렇게 맵진 않네요. 뭐 가볍게 잽 한 3000대 맞은 느낌. 마요네즈 안 먹는 이유, 살찜. 맵찔이 인중이라뇨. 그건 맵찔이 아닙니다. 맵찔이는 못 먹죠. 하지만 나는 먹지. 아, 여러분들, 벨라벨라 언급을 하시는데, 그 정도로 맵진 않네요. 이 정도면 귀엽다. 이런 느낌. 조금 노력했네. 하하. 이렇게 남았지? 다섯 개 하고 떡하고 감튀 정도? 떡 감튀 더블로 간다. 따란! 조금 맵네요. 인정. 하지만 나한텐 잽도 안 되지. 근데 진짜 맛있게 먹다. 와, 진짜 맛있게 먹어요. 와, 정신을 못 차리겠네. 근데 유리가 매운 거 못 먹거든요. 그래서 한 2단계 정도로 유리랑 같이 먹어볼 만하다. 그런 매운 닭발 대 매운 쪽갈비요. 둘 다 별로 안 매웠던 것 같아가지고. 이놈아! 사나이 박병진 이 정도로 울지 않아요. 병진 내부추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용사님 코가 울어요. 유유 유리. 그런 거 안 사도 된다니까. 유리가 매운 거 먹어서 사온 것 같진 않고 오늘 밤 양이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참치 마요 산 김을 조금 맛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자친구가 사와준 음식 맛있게 먹는 것도 도리다. 어쩔 수 없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쪽갈비 먹다 이거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와, 잠시만요. 아, 이거 죽었다 이거. 이거 진짜 맛있겠다 이거. 삼김이 너무 좋아. 아니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삼김을 안 먹고 살았지? 이거 양념 소스 많이 오면은 양념 소스랑 밥 비벼 먹고 싶거든요. 소스가 너무 없다. 아, 뭐지? 아, 여러분들 뒤에 이런 일이 생긴 이유, 캣타워 당근 마켓에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고양이들이 휴식할 공간을 위해서 제가 꾸며놨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나이 박병진 매운 거 먹을 때 절대 음료수 안 먹지. 매워야 음료수를 먹죠. 아니 이렇게 뭐 약간 그냥 매콤한 음식 먹는데 두 개 남았다. 힘내! 할 수 있어! 두 개 남았다! 머리를 때리면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통증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서 다른 한 곳의 통증을 없애버린다. 하나도 안 맵지. 모자 때문에 피가 안 통하는지 눈썹 위로는 허옇고 눈썹 아래는 빨갛고 저 정말 죄송한데 저는 진짜 매운 음식 먹으면은 이마도 빨개져요. 안 맵다는 뜻입니다. 이마 보톡스 맞은 거 아니에요. 허허 누가 강제로 먹이다뇨. 아니 이렇게 그냥 맛있는 음식을 강제로 먹이다니 너무나도 행복한걸. 근데 진짜 맛있어요. 약간 매콤하니. 멘탈 꽉 잡아. 넌 할 수 있어. 이 정도 맵기 별 거 아니잖아. 와. 오늘 이거 시청자분이 추천해주셔서 이 집 매운 쪽갈비 좀 맛봤는데 그렇게 맵진 않네요. 조금 맵네요. 오케이 인정? 조금 맵습니다. 오케이 인정. 근데 달달하게 매워서 맛있어요. 와 진짜 맛있다. 생각보다 양이 적어 보이는데 먹다 보니까 많아요. 와. 와. 오늘 뼈 좀 남기겠습니다. 오늘의 쿠키 영상 바나나 우유 그리고 이디야 웨하스 되시겠습니다. 일단 바나나 우유부터 한입 먹어볼까요? 따라. 이게 뭐지? 잠시만요. 이거 쪽갈비가 많이 달달한가 봐요. 바나나 우유가 좀 덜 단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그런 달달함이 아니에요. 뭐지? 살짝 달고 바나나 향 좀 나는 느낌? 이게 맞나? 이제 요거 좀 맛보도록 할게요. 얼마 전에 유리하고 같이 이디야 카페 갔거든요. 이디야 카페 직원분이 또 나를 또 알아보시고 이렇게 또 웨하스 주시길래 한 봉지는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서 감사히 먹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웨하스보다 조금 느린 편. 어? 왜 이거 먹는데도 뭔가 뜨거운 건 아닌데 왜 맵지? 사나이 박병진 하나도 안 매워요. 팬분에게 받아서 더 맛있는 느낌. 아 유리 그런 거 안 줘도 되는데. 캔디 맛 좀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바밤바 삼행시 아시나요? 바밤바 삼행시 한번 해도 됩니까? 안 들으신다고요? 바, 바밤바. 밤, 밤으로 만든 바, 바밤바. 감사합니다. 아니, 아빠 하지 말라고 누구예요? 캔디바도 삼행시 있는데, 혹시 해도 괜찮을까요? 캔, 캔디바. 디, 디게 맛있는 바, 바밤바. 매운 거 먹고 취한 거 아니에요? 만족스럽구만. 어? 조스바 한번 해드릴까요? 조 조스바 스 스크류바 바 바밤바 스바 안 됩니다.
조졌네, 안 돼요. 넣어 놔주세요. 나쁜 말 안 돼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조만간 밥 한 번 먹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왜 원래 이거 캔디 막 가쪽에 파란색 다 먹고 중간에 그 뭐해야 되는데 정신없이 먹었네. 오늘 먹은 매운 쪽갈비 안 맵네요. 매운 줄 알고 시켰는데 별거 없네. 먹방 끝. 빠이빠이.